맞다. 아,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갈게. 나는 이미 다녀왔지롱. 어? 언제? 응? 그냥 여기다 쌌는데? 하나, 둘, 셋, 야! 유리야, 리아야. 나. 오늘 엄마 목욕탕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지? 너희 둘다 있다가 아빠랑 손잡고 목욕탕으로 와. 엄마가 공짜로 목욕탕 입장시켜 줄 테니까. 알겠어, 몰랐어? 시키 싫은데. 알았어. 그래. 리아도 대답해야지. 미안, 요. 예니오는 또 뭐야? 얘라고 해봐. 그래. 어쨌든 이따가 아빠랑 같이 와. 엄마는 일찍 가서 카운터 봐야 되니까. 오오오. 애들아, 아까 엄마 말 들었지? 모처럼 이렇게 쉬는 날인데, 아휴, 너네랑 같이 목욕탕에 가야 된다니, 아휴, 절레절레. 리아야, 가자. 아휴, 목욕하기 싫다. 싫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애들아, 들어가자. 나. 아휴, 우리 여보는 하필 왜 목욕탕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억지로 목욕하게 생겼네. 아, 여보, 나왔어. 아유, 그래요. 잘 왔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무료로 목욕탕도 들어오고 하는 거야. 알지. 응? 아, 리아야, 목욕탕 들어가자. 아니, 얘가, 어? 야, 리아야, 거긴 오. 여탕이야. 빨리 따라와. 얘가 어딨어? 넌 9살이야. 어, 빨리 따라와. 아, 오빠, 안녕. 안녕. 가자, 들어가. 야. 아이, 근데 오늘 아르바이트를 두 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은 언제 오는 거야? 네? 오늘 출근을 못 하신다고요? 아유, 그럼 어떡한담? 아, 일단 알았어요. 아유, 오늘 목욕탕에서 두 명이서 일을 하긴 했는데 나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 이걸 어떡한담? 요리야! 해보겠지? 요리야, 일로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뭔데? 아유, 잘 됐다. 오늘 엄마랑 같이 출근하기로 하신 분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엄마가 일손이 부족해서 정신이 없네. 그래서 요리가 좀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 오늘 손님인데? 그래. 우리 요리가 손님인 건 나도 알지. 아이, 그런데 엄마를 안 도와주면 우리 요루루가 이번 달 용돈이 없을 것 같긴 해. 이번 달 용돈? 아이, 당연히 해야죠. 아, 그래. 엄마는 저기 카운터를 봐야 되니까 요루는 여기 상자에서 이렇게 물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진열대에 정리만 해주면 돼. 알았지? 그래. 이걸 언제 다 한다? 이걸 언제 다 한다? 어? 뭐야? 너 요루루 아니야? 요루루네. 이 소리는. 너네가 요탕을 왜 당연히 엄마 따라왔지. 그래, 엄마 따라왔어. 내가 워낙 동안이어야지 말이야. 어? 신생아 같다고나 할까? 하여튼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 그래서 들어왔지. 유리는 누나 무슨 소리지? 전 3살인데.
난 오늘 엄마 일 도와줘야 되니까 조용히 목욕이나 하고 가라. 그래. 파워레인저 코끼리 출동. 야, 선풍기다 선풍기. 허리야, 아이고, 아, 얘야. 아, 할머니. 아, 할미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 여기 탈의실이 어디냐? 아, 탈의실이요? 아, 저기 왼쪽으로 가면 있으세요, 할머니. 에? 뭐라고? 저기 왼쪽으로 가면 있으세요. 에?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왼쪽. 왼쪽. 네. 아, 알겠어, 알겠어. 고맙다. 네. 어? 뭐라고?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아, 알겠어. 어디 가시는 거지? 아유, 아유. 아, 여기가 탈의실인가 보네. 아. 아, 여기네, 여기야. 아, 됐다. 아, 이제 옷 좀 벗고. 어? 아, 할머니,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에? 뭐라고? 여기 탈의실 아니라고요. 아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봐도 탈의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아이고, 참, 아이, 알겠어. 아유, 아유, 어리야, 아유. 아이고. 할머니, 아유. 여기가 목욕탕 아니고 여기 여기 탕에 있고요. 여기서 미리 목욕하시면 돼요. 밀크로 오시니까 조심하세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아이, 착한 아이구나. 아이고.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아이고, 아유, 미끄럽다고 마저 그랬어. 죄송해요. 아이, 그거 참, 아이. 아유. 나도 이제야 목욕할 수 있겠다. 아이, 요리야. 엄마. 딸,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여탕 청소를 못했지 뭐야. 아이, 그냥 지저분한 것만 치우면 되거든. 도와줄 수 있지? 아이, 그럼 이만. 아, 엄마도 참. 나 같은 어린애한테 이런 거 시키다니. 얘들아, 목욕탕에서 뛰어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 그래.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야, 냉탕에서 놀자. 그래, 그래. 풍덩. 아이, 시원하다. 아, 야, 쟤 요루루 저기서 청소한다. 그러게. 아, 맞다. 나 목욕탕에서 먹으려고 라면 가지고 왔다. 에이, 야, 근데 뜨거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당연히 온탕에서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끓여 먹어야지. 오, 천재인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아. 라면, 라면, 스프, 스프. 딸랄랄랄라. 멋있겠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와! 라면 끓여 먹다가 들켰다. 그러게. 아, 맞다. 아,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갈게. 나는 이미 다녀왔지롱. 너? 언제? 그냥 여기다 쌌는데? 웃기는 친구들. 너도 방금 쌌어. 편하다, 편해. 편하다. 화장실 가네. 오, 야, 야.
아유 이게 뜨끈한 탕이 어디 있더라? 아이 너무 차가울 것 같고. 아이 적당한 온도의 탕이 어디 있을라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누가 봐도 뜨끈한 탕이야. 아유 좋다. 아유.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야, 우리 지금 목욕탕에서 놀았으니까 어? 때 좀 밀어야지. 그래, 목욕탕에 왔는데 때를 안 밀 수야 없지. 자, 네 때는 내가 밀어줄게. 그래, 아유.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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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해. 어. 등 가죽이 벗겨진 줄 알았잖아. 이번에 등 때 내가 밀어줄게. 그래. 어, 왜 사람 한 명이 나왔지? 야, 네 몸보다 큰데? 저거 뭐냐? 와, 이거 뭐야? 여기 알만 누구야? 나, 아, 네. 아, 고마워하시잖아. 아, 너 때 좀 밀어줄 수 있나? 아, 그럼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근데 스포츠 마사지 할 수 있겠어? 스포츠 마사지 뭐고? 나 제 밀어줄 테니까 딱 드세요. 아유 고마워하신데 잘 밀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 해봐 한번. 같아버렸네. 요르가 아르바이트를 잘 하고 있으려나? 아이 좀 걱정되는데. 요리야! 요리야! 엄마! 아이, 뭐하고 있었어 여기서? 내가 이 사람 때를 밀어줬는데 아이 글쎄 때를 너무 많이 밀어서 그런가 뼈밖에 안 남았어. 오, 우리 요르가 이렇게 때를 재미는구나. 어휴 잘했어 잘했어. 됐다. 와, 개운하다. 또 깨끗해졌네. 야, 이제 우리 가자. 아, 그래. 아, 야, 나 잠깐만. 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씨. 후, 개운하다. 후. 개운하다. 야! 어? 거기다 우드 싸지 말라 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어? 뭐야? 여기 미쳤어. 가자, 가자. 아, 왜 이래? 손님한테. 손님은 왕이야. 요리야, 많이 힘들었겠다. 아유, 고생했어. 오늘 사장님한테 일당 받았거든. 자, 여기 요리를 목도 줄게. 자, 와! 이 10만 원이야. 감사합니다. 그래. 힘들긴 하지만 정말 뿌듯했다.